네, 대한민국은 연교차 60도에 도전하고 있고 버즈비 TV는 조회수 더블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타임스라고 맨날 끝날 때마다 하는 겁니다. 네, 버즈비 TV 고품격 아키바라 에티켓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이게 선생님 승질 내시는 게 아니고요. 네. 덥다 보니까 지금 예. 뭐 요새 그런 얘기가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어컨이 있는 데서만 사회성이 발현되고 대부분 에어컨이 없는 곳에서는 인성 인성 쓰레기다. 쓰레기죠. 예. 화가 많고 예. 짜증이 많고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씨에 노출돼 있는 대한민국 전 국민 여러분들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오늘 인도네시아가 더 시원하대요. 예, 다들 그 얘기예요. 동남아 갔다 오시는 분이 한국 들어올 때 숨이 턱 막힌다고. 이게 무슨 소린가? 이제는 정말 동남아로 가는 여행이 피서가 됐어요. 예. 효과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먼지로 조지다가 얼렸다가 녹였다가 데펴서 쪄 죽이는 거죠. 예, 그렇죠. 죽게 됩니다. 한 1년 정도 그렇습니다. 살게 되면 대한민국에 살 수가 없습니다. 아, 우리나라의 그 명태에 정말 다양한 조리법들이 죽을 것 같습니다. 있잖아요. 얼렸다가, 녹였다가, 다가 뭐 말렸다가 말렸다가, 뭐 네, 뭐 조졌다가, 네,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또 지금 패잖아요, 막판에. 네,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사계절 동안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명태의 저주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명태가 안 잡히는 이유를 알았어. 명태를 너무 많이 먹었어. 너무 잡았어. 네. 저희가 그래도 지금 35도인데, 네, 시원해요. 아예 평년 같은 그런 개념에서는 그뭐그그 여름에 가장 더운 정도의 날씨가 35도인데 네. 올해는 서울에서도 40도 예, 찍고 뭐. 전국적으로는 뭐 42도까지 네. 찍고 내려오다 보니까 35도만 돼도 감사한 느낌이 네. 있잖아요. 어저께는 26도였다고 합니다. 밤 네, 온도가. 밤에 그러면 26도였는데 25도 밑으로 안 떨어지는 게 결국 열대야죠. 열대야잖아요. 네, 예. 열대야는 열대야인데 어제 한강 나가고 뛰는데 바람 부니까 춥더라고요. 약간 기분상으로 입김도 좀 나오는 거 같고 그래서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입김 나올 수 있어요. 예. 뭐 조금 지나면 또뭐 여기가 이제 50도인데 뭐 그죠. 30도 차이 나고 입김 나죠. 뭐 저기 한 9월쯤부터는 이제 패딩 입고 다녀야 되지 않나 뭐 이런 또 마스크 생각을 하고 써야죠. 있습니다. 예. 아, 날씨 더워. 어떻게 아, 정말 효과적으로 하루도 남김없이 사람을 조지네요. 혹독하네요. 네.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끝물이라는 데 위안을 삼으면서 예, 늦여름 열심히 보내고 있습니다. 힘내라 태풍. 네. 힘내라 태풍. 힘내라. 네, 오늘은 깁슨 커스텀샵 2018 ES339 모델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339 모델은 저희가 추억이 있죠. 예전에 에피폰 339 모델 나왔을 때 제가 최초로 만점을 네. 드렸었던 그때 이제 그 범용성에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점수를 드렸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339답게 굉장히 사운드의 레인지가 넓고 그리고 철저, 네, 철저. 각각의 사운드마다 아주 매력적인 다양한 네, 그런 깁슨의 사운드들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가격도 싸네요. 네, 445만 원에 20% 할인이 된 가격이 356만 원. 네, 이게 아주 굉장히 저렴한 가격인 게 오늘 저희가 깁슨을 세대를 할 건데 다음 시간에 이제 히스토릭이 들어와요. 네. 커스텀샵 히스토릭 이제 새롭게 정비된 라인업인데 오팔 레스폴 스탠다드하고 그다음에 오구 레스폴 스탠다드가 들어오거든요. 정가 기준으로 694만 원, 700이죠. 그다음 시간 정가 기준으로 902만 원. 그러니까 지금 이 445면 반값이에요, 거저. 반값. 네, 그렇습니다. 정말 33도네. 아, 시원한 예, 가격이죠. 아, 이 정도면은 아유, 이 정도면 감사하죠. 전장 100.5cm, 두께 39mm, 339답게 39mm. 예. 물론 아치가 있습니다만 아치를 좀 제의가 빼고 애매한 관계로 여기만 딱 두께만 네, 여기만 딱 됐어. 39mm입니다. 12플랫 뒤뚤레는 78mm고요. 바디는 3플라이, 메포메, 메이플, 메포메로 이렇게 포플라, 네, 누르지만 메이플, 넣겠죠? 네, 합판이고요. 그리고 메이플 센터 블록이 들어가 있는 세미 할로우 오, 바디입니다. 센터 블록이 딱 보여요. 네. 그리고 넥은 쿼터손 마호가니, 라운디드 C. 네, 롤드 바인딩 들어가 아주 있는 네, 도톰하니 넥이고요. 좋네요. 네, 머신헤드 글로버, 밀크 버튼, 로토매틱, 튜너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판에 로즈도 올라가 있고요. 너트 너비는 42.85mm의 본넛입니다. 지판 공률 305mm 반지름, 22 미디엄 점프 플랫에 스케일 길이는 629mm. 네, 깁슨 특유의 스탠다드 숏스케일. 스케일 네, 가지고 있고요. 넥 픽업에 MHS 험버커 리듬, 브릿지 픽업에 MHS 험버커 리드 장착되어 있습니다. 투 볼륨, 투톤, 원 토글 스위치. 네, 그리고 핸드와이어 오렌지 드랍. 네, 그래, 캠퍼 시터가 그대로 장착이 되어 있겠죠.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 그렇습니다. 보인다. 보이네요. 이렇게 한번 보여. 네. 여기. 네, 그렇습니다. 보입니다. 저 아주 그냥 센 노란 색깔. 네.
그리고 ABR1 티타늄 세들. ABR1 티타늄 세들 이게 장착되어 오래가고 가볍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리도 좀 확고. 네, 좀 약간 빈티지한 질감이죠. 네. 스타파트 헬피스까지. 네. 그리고 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 입고 제품은 VUS 피니쉬입니다. 네. VUS. 네, 그리고 이런 좀 국방색에 좀 가까운 이런 진한 녹색의 컬러가 상당히 디자인적으로 좀 눈을 많이 사로잡네요. 자, 이렇게 스펙 쭉 살펴봤고요. 무게 바로 달아볼게요. 무게는 가벼워요. 저희가 기준이 전혀 없기 때문에 28 16 모르겠어요. 16의 두 배가 3이구나. 3이 난 딱 두 배죠. 우와! 퍼펙트! 야, 역시 선생님이 오래 가져가시지 않을까요? 거의 지금 뭐 지금 승채 씨가 되게 열심히 분투 중이긴 한데 약간 그 뒷심이 좀 부족한 느낌이에요. 3.16 퍼펙트 나왔습니다. 야, 역시. 야, 이거 뭐 엄청나네요. 그것도 좀 써놔요 이제부터. 김병호 퍼펙트 이렇게. 네, 예. 써놓겠습니다. 예. 오늘 갤러리 아사신 크래프톤 이것도 써고. 아, 다 써놓는군요. 그래야 자료적으로 저거지. 네, 알겠습니다. 저분 그러면... 저 정치하시는 그분 닮았어요. 아, 그러게요. 네. 저기 유승민 의원 닮았네요. 네. 목소리도 그런 말씀을 되게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네. 그죠? 네. 일부러 안경 쓰신 거죠? 네. 특히 대선 때는 정말 네. 장난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길거리 돌아다니면 그냥 모르는 사람들도 그랬을 것 네. 같을 정도로 닮았네요. 네. 어머, 유승민이야. 네, 특이사항 입고 제품 VUS 피니쉬 어쌔신 클랩튼 방문 유승민 닮은. 네. 네. 이게 탐정의 기본 조건이죠. 모든 걸 정리해 놓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워낙에 그 방대하다 보니까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방대하다 보니까 특히 연도가 겹치는 같은 모델도 연도 변경되는 거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한테 스펙 비교를 해드려야 되는데 뭐 예전 자료를 찾기가 너무 막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걸 다 들어봐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예 이거를 문서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서 조만간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저희가 파일 수준에서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파일 수준으로 정리를 하면은 자료로서의 의미는 있는데 리뷰에서 활용을 못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것도 파일을 언제 뒤지고 또 그렇게 하고 앉았어. 그래서 저희가 아예 차트를 좀 오프라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좀 아날로그적이지만 그냥 옆에다가 아예 그 차트에 라벨까지 네. 해서 좀 여러분들께 리뷰 그 좀 연속성이 있는 모델들은 계속해서 좀 비교해서 들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그 자료 준비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더 좋은 리뷰를 전달해드리기 위한 버즈비 TV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오. 찐득합니다. 소리가 진하네요. 마샬? 네, 마샬 클린턴요. 예. 마샬하고 이렇게 잘 어울리는 것도 삼삼구의 특징이에요. 네. 보통 마샬이면 너무 얇거나 쏘거나 네. 벙벙거리거나 세 중에 하나인데 네. 쫀득쫀득하게 잘 그렇습니다. 양감도 충분히 나오고요. 세미알로 특유의 공명감도 살짝 묻어있고요. 딱 339 들으면 그런 느낌이에요. 써먹기 좋은 소리. 좋습니다. 팬더의 크런치박스. 우와! 오, 좋아요. 굿. 마샬의 크림터 페인터.
나이가 정말 다양해요. 그 좀 하드락적인 성향까지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만큼 개인도 굉장히 잘 먹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클린톤에서는 아주 진득한 그 깁슨 특유의 그 버터 발린 이만한 양감의 사운드까지 내주고요. 오 좋다. 활용도가 아주 좋네요. 이거는 우리 뭐 푸시풀이라든가 이런 옵션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 여러 가지 톤의 사운드 레인지가 충분히 나옵니다. 예전에 그 339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험싱 전원까지 됐기 때문에 아 그건 네, 진짜 좋았어요. 네. 진짜 좋았어요. 그거는 정말 레인지에 있어서는 타이 추종을 불허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좀 디테일한 옵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39 특유의 매력인 넓은 사운드 레인지와 활용도에 대해서는 역시 발군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이 뭐 356만 원 뭐 아주 네, 저렴하거든요. 아주... 네, 거의 뭐 이건 뭐 입김 나올 수준의 가격이죠. 예. 네. 자 그럼 바로 반주에 묻혀서 들어보겠습니다. 굿, 네, 굿, 아, 굿. 시원시원하고요. 시원시원하고. 네, 아주 활용도가 높은 굉장히 실 속 있는 소리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정말 그 깁슨의 약간 그 레스폴 사운드에서 들을 수 있는 그 무게감 있는 클린톤에서부터 약간 좀 시원시원한 그런 하이게인 톤까지 네, 네. 되게 다양하게 들어볼 수 있다는 게 339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네, 약간 뭐, 좀 모둠회 같은 느낌이에요.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을 때 다양하게 퀄리티 좋은 것들을 딱딱딱 해서 주는 네, 모둠 숙성회 같은 느낌의 339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네, 시청자 안주평은 메사부기 네? 앰프였습니다. 메사부기의 네. TC50 콤보 2198화였는데요. 여기에 리타님 네, 사이즈부터 무지막지하게 무서워 보이는 앰프네요. 그래도 뭐 메사치고는 덜 강력하다는데 의의가 있겠죠. 특히 리버브가 되게 좋은 것 같네요. 한줄평 맞춰지만 섬세한 걸 배워는 보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배워는 보자. 네, 그래도 뭐 어쨌든 메사 부기로서의 정체성은 확실한 앰프였죠. 네, 설명해 주세요. 이게 좀 밀리터리하죠? 네. 일당백을 자랑하는 깁슨 특수부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ES339의 약자를 역시 339 역시 339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용성에 있어서는 타이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네, 깁슨의 여러가지 모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운드들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를 할 수 있는 깁슨 모듬회 같은 느낌이에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이게 상상과 접었고 점수 드리겠습니다. 점수를 뭐 가격도 저렴하냐 할까 많이 드려야죠. 이 기타 치가 참 편해요. 네, 넷감도 좋고 좋아하기 때문에. 자, 네 점수 몇 대 몇? 9.0, 8.0. 그렇습니다. 9.0을 주고 싶지만 저 다음에 5859가 또 어떨지 몰라가지고 그렇죠. 좀 주춤했습니다. 네, 5859는 어차피 700만원, 900만원이기 때문에 저기에 저희가 드리는 점수는 의미가 없다. 그리고 저 가격대는 어차피 저기 뭐 왕중왕전이나 이런 데는 올라가지 못하는 네. 그렇습니까? 예. 네. 안 올릴 겁니다. 네, 애초에 그 점수가 나오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을 네. 뿐더러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올리면 좀 빈정상하죠? 예, 그렇죠. 저 뭐야? 뭐야 저거? 어디 여기서 놀고 있어?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8이고요. 정가 694만 원. 그 다음 시간에는 59고요. 정가 902만 원. 네, 이게 이제 2018년도 히스토릭이 되면서 뭐 전체적으로 좀 스펙들이 변경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인트로에서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이야말로 진짜 메인 체급들이 나옵니다. 할인 적용된 가격 555만 원. 네, 585. 58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아 타임스. 더블 타임스.